피콜로 이어집니다. 자, 양 선수가 뽕을 잘 쳐요. 진짜 잘 칩니다. 그런 양 선수의 매치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대가 되고 누가 이길지 모른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양 선수 벌써부터 입을 털어요. 심리전 벌써부터 들어갑니다. 진짜 이거는 누가 이길지 모르겠어요. 자, 다시 한번 커피 한잔 따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16강 7번째 라운드 경기가 시작합니다. 11시 위치한 주황색 테란 프랩 e스포츠 소속의 홈모노 정근용 선수, 5시 지역에 위치한 전 인투더 클랜 소속의 영준농원 인투더 빠미 선수 출전합니다. 진짜 이게 저는 오늘 이 대진표가 딱 나왔을 때, 와, 이건 미치겠다, 이거 빨리 보고 싶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다른 경기들은 그래도 막 예측이라도 해볼 수 있어요. 아, 누가 이길 것 같다. 근데 이 경기는 예측이 안 돼요. 진짜. 아마 이거는 승부 예측을 하면은 반반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서로에게 안 진다는 자신이 있을 거예요. 서로, 아, 쟤는 뽕쟁이, 이런 생각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준동호 선수도 홈모노 선수를 보면서, 아, 진짜 쟤는 뽕밖에 안 하네. 또 홈모노 선수도, 아, 진짜 쟤는 돌광뽕밖에 안 하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매치업이기 때문에, 진짜 각 종족의 종족끼리 가장 잘 뜨는 선수 두 분의 매치,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저도 이 홈모노 선수랑 경기를 하면은 그냥 이 선수는 무조건 뭐 탯골치나 이런 거 오기 때문에 무조건 선분열기부터 뽑는다, 이런 마음으로 하거든요. 그만큼 진짜 양 선수가 서로의 종족끼리 가장 잘쓸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누가 한수 접고 안전하게 하느냐, 요 싸움도 또 재밌을 것 같아요. 아, 벌써 치즈를 그렸어요, 여기. 자, 누구의 그림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치즈 위에 이제 사정구를 지었거든요. 이 만약에 홈모노 선수의 치즈면은 경고 사격이에요. 나는 치즈 갈 거다, 요런 느낌이 들수 있고요. 또 영준동 선수가 만약에 이걸 그린 거라면, 잠시만요. 보면은 이 스프레이는 영준농원 선수가 아닌 홈모노 선수의 치즈인데요. 확인해보니까 홈모노 선수의 치즈예요. 이거는 홈모노가 나 치즈하겠다 라고 선전포고를 한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황원우회. 그쵸, 이 선수가 가장 잘하는 플레이 황원우회거든요. 그러니까 홈모노 선수가 매번 그냥 뭐 아마추어들이나 아니면 뭐 자기네 방송 이런 데서 자기는 6천이다, 나 6천이야 라고 말을 하는데, 많은 아마추어 선수들이 고개를 젓거든요. 아직이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런 대회에서 증명을 해줘야 돼요. 자, 사도 들어갑니다. 사도가 들어가요. 자, 일단 멈추는 모습. 홈모노 선수가 정말 고평가를 받고 싶으면 이런 대회에서 정말 잘해야 되거든요. 자, 돌광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자, 그의 마스코트입니다, 이 돌광. 배짱이 좋아요. 그냥 원 관문에 그냥 돌광 찍고 배터리 하나 찍고 그냥 아무거나 와라, 난 이사도로 맞고 그냥 돌광으로 끝낼게, 딱 이런 거거든요. 자, 홈모노 선수는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무조건 뭐가 온다. 그래서 3일 약간 맞춤이에요. 이게 약간 맞춤으로 준비하는 것 같거든요. 아, 돌광뽕이지. 그러면은 내가 오케이, 염차랑 뭐 이런 걸로 싹 입을 벌리고 있을게, 알아서 들어와라, 딱 이런 거고, 영준동 선수는 오케이 하고 약간 니 막아봐, 딱 이런 느낌으로 하는 것 같거든요. 자, 근데 여기 탱크를 찍으면 약간 변수가 있어요. 탱크는
돌광에 좀 취약할 수가 있거든요. 자, 벌써 늘어나요. 관문 늘어납니다. 많은 테란들이 지금 벌써부터 짜증이 나요. 아니 얘는 뭔데 입구를 이렇게 막고 그냥 이렇게 하지? 자, 이거 염차 우주 관문이 없기 때문에, 우주 공항이 없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이러면은 벌써부터 약간 분위기가 싸해요. 홍문호 선수, 어? 이거 본진도 벙커 짓고 마당에도 지어야 되나? 아, 지금 벙커를 보호구로 약간 심시티해져요. 지금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본진 들어가면서, 마당 들어가면서 본진 들어갈 거거든요. 자, 이거 자극제 되려면 아직 시간 많이 남았고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광전사 일단 찍어주고 있는 모습. 근데 현대까지 제가 진짜 이건 영준동원 선수여서 제가 뭐 장담은 못하겠다만 막는 그림으로 가고 있긴 해요. 빌드 자체는 괜찮거든요. 막는 그림으로 가는 그림인데 아직까지 장담은 못해요. 왜냐면 컨트롤이 영준동원이기 때문에. 자, 이 상황 이거 자극제 취소되면은 에라 모르겠다 게임 나오거든요. 자, 자극제 취소됩니다. 자, 이 게임 이상해질 수 있어요. 물론 지금 분광기가 잡혔기 때문에 막아내면 좋은 상황이 나올 수 있는데 또 막는 것도 얼마나 잘 막느냐에 따라 달라요. 자, 이거 광전사가 달라붙으면서 일꾼을 잡아줍니다. 홈모노 분광기 또 와요. 분광기 또 옵니다. 자, 이거 누가 먼저 당도하느냐의 싸움입니다. 벙커라도 지금이라도 지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영준동 선수 돈 모여요. 지금 광전사가 여기 또다시 오르락 내리락 엘리베이터 모드로 가면은 지금 자극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득을 또 볼 수 있거든요. 자, 이거 누가 뚫느냐. 자, 홈모노 위기. 분광기 또 왔어요. 분광기 또 와요. 자, 이거 큰일 났습니다. 홈모노 이거 막을 수 있느냐. 자, 분광기 아케이드 컨트롤로 저 탱크만 끊어내면은 게임 끝나거든요. 와, 이거를 뽕이 이거를 끝까지 하나요. 아, 용준동호 선수. 자, 진짜 저 사기 뭐하래. 와, 이게 말이 되나요? 아, 이거는 진짜 막는다고 봤는데 이거는 뭐 악마리로 뚫어냈다 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다이아 게임이 아니라 그랜드마스터 레벨인데 이거를 악으로 끌어냈다 이렇게밖에 평가를 못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 코스믹 사파이어거든요. 진짜 말도 안 된다라는 말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패치 버전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영준동 선수의 경기를 보면은 와, 저게 저렇게 끝나?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끝나네요. 확실히. 자, 경기 시작합니다. 지금 보시는 5시 위에 위치한 프랩 e스포츠 홈모노 정근용 선수고요. 1점 차로 밀리고 있어요. 큰 위기의 상황. 11시 지역에 위치한 뚝심토스 뽕의 달인 영준동호 선수입니다. 지금 이거 반대쪽 대신에 스피어 선수와 오이디푸스 선수가 대기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경기를 보고 있다면 아, 진짜 내가 얘랑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 게임 자체가 이 영준동 선수가 푸프전을 해도 진짜 뭐 전진 로봇만 하거든요. 거의 알고 있어요 나도. 근데 이게 아는데도 진짜 까다로운 선수기 때문에 이게 홈런 선수도 돌광이나 뭐 암흑기사나 둘 중에 하나 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까다로울 거거든요. 차원 가면 가운데 공을 축구공으로 쏴야 된다고? 근데 진짜 방금 전 경기는 제가 테란이라고 하면은 아니 막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상황이 괜찮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방심 본진의 벙커를 안 지었잖아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그나마 뭐 한마디 하자면 그러니까 벙커를 짓지 그랬어 라는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테란 토스 입장에서 말하면 벙커 그 공짜 75원짜리 어? 25원 돌려주는 거. 아, 75원 돌려주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 지으면 되지 않냐 라고
이 푸토가 말했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저, 토르? 토르 안 될 것 같은데요? 토르가 어떻게 나와? 아니야, 벤시도 아닌 거. 저거는 그냥 심시티와 벙커 같은 걸로 막아야 될 거거든요. 참 신기했습니다, 방금 전에. 저도 경기 보면서, 와,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지금 과연 또 황혼회에 갔죠? 이 선수 마스코트예요. 자, 150이 딱 되면 황혼회에 딱 됐죠. 자, 여기까지는 공식이에요, 공식. 자, 홈런 선수는 이번엔 군수공장 더블 2-1 준비합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3-1 준비할 수 있거든요. 그쵸. 이거는 내가 전파는 진짜 방심해서 쳤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내가 운이 없었다 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홈런 선수고. 근데 정말 잘 판단해야 되는 게, 만약에 전판이랑 똑같은 빌드면 여기 또 관문 찍고 배터리 찍고 못 들어가게 한 다음에 또 다시 분광기 오거든요. 하지만 이번에 이번에 전멸이에요. 자, 이 선수가 무난한 운영을 많이 안 하지만 저한테 한 번씩 저한테 얘기했던 바로는 요즘엔 운영도 연습한다라고 했거든요. 그게 이제 벌써 한 달이 넘었는데, 제가 이제 이 선수는 뽕의 달인이라고 했는데 이 선수가 저한테 했던 말이, 아니에요, 저 운영도 해요. 다들 저거 뽕만 하는 줄 알고 그것만 대비할 때 운영합니다 라고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자, 지금 전멸 추격자 플레이합니다. 홈런 선수는 괜히 지금 또 올 것 같아서 심시티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제 안 오면은 피콕소 타거든요. 자, 4염차 출발해서 마당 들어가는 판단 해줄텐데, 자, 현호 선수가 지금 좋은 피드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런 피드백도 정말 좋죠. 하지만 맞아봐야 안다 라고 이제 말할 수, 할 수 있거든요. 또 현호 선수도 맞으면 이제, 아, 진짜 수상이 씨. 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지금 4염차가 들어가서 전멸 안 되어 있을 때 이득을 좀 거둬주면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마당에 차라리 들어가서 마당에 한번 긁어주면은 게임 터집니다. 트리플 없는 거 확인하고. 아, 근데 지금 안 들어가면은 점추가 되는 순간 이 4염차가 잡히면 주도권 또 넘어가거든요. 자, 어머나, 그쵸. 마당을 그냥 긁어야 돼요. 좋아요. 자, 일꾼 3기. 4기. 근데 한 10기까지는 잡아줘야 되는데 5기 잡으면은 홈런 선수가 큰 이득은 보지 못했다. 그리고 지금 7시 가는 유도를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했을까가 좀 의문이 됩니다. 자, 다만 이제 3일이거든요 이거 타이밍 러시 한번 나갈텐데, 자, 홈런 특징. 자, 여러분들 아까 1세트에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이 치즈 그거 같이 갈 거거든요. 이 선수가 요거 굉장히 좋아해요. 많은 프로게이머들을 울린 그 빌드거든요. 여기서 갑자기 일꾼 막 10마리 데리고 간 다음에 응, 하이, 나도 종족기 있음 이러고서 들어가는 선수기 때문에, 자, 이거 오히려 잡아먹힙니다. 자, 이제는 점출하는 걸 보면 바로 갈 거거든요. 오호. 하지만 지금 미사일 포탑이 점사했기 때문에 암흑기상가? 라는 생각에 약간 망설이고 있는 홈런. 근데 조금만 생각해도 알겠는 게 점추하고 같이 지금 암기 오기가 좀 타이트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사령부에 마나 모으면서 출발합니다. 그의 퉁퉁이. 그쵸, 그쵸. 자, 여러분들,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친구 이것만 하거든요. 이거 알아도 막기 힘들어요. 프로들도 이거 못 막아서 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 니만 종족기 있냐? 어, 나도 있어. 이거 못 막습니다. 이거 빌드 자체가 이걸 막기 위해서는 분열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니까 제가 이 선수랑 하면은 분열기 뽑아놓습니다. 여기 대기 시켜놓고 땅 한 뜨면은 바로 그냥 F10N 박은 다음에 욕 바로 받거든요. 이거는 그거 아니면 막기가 너무 힘들어요. 점축권으로 막겠다? 아, 진짜 말이 안 됩니다. 자, 이제 뽕의 달인 테란편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못 막습니다. 이거 못 막아요.
아, 이거는 3세트로 끌고 가자 이거거든요. 이거는 그냥 분열기가 입성도 막을까 말까인데 그냥 관문톱으로 막겠다? 아, 안됩니다. 이거는 너무 욕심이 많았어요. 자, 홍모노는 지금도 암흑기사를 예측해요. 그만큼 영준동 원수가 암흑기사 잘 쓰기 때문에. 자, 여기 일단 귀하는 좋은데 저거를 알아내면은 뭐 끝나거든요. 자, 한번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거는 뭐 잡아먹을 수가 없어요. 자, 오지마 역장밖에 안되고 있는 상황. 와, 탱크 봐봐요. 와, 공항연구소 로지지 나왔습니다. 로지지 회사기. 자, 이게 바로 뽕의 뽕 그런 느낌이거든요. 웃어요 웃어요. 양선수 웃습니다. 진짜 누가 이길지 모른다 라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임이 아니에요. 다른 분야의 선수들이기 때문에 전공이 좀 다릅니다. 스타크래프트가 아니에요. 자, 세 번째 경기 지체 없이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팬님, 이 경기장에서는 운영을 찾으시면 안 돼요. 축구하는 경기장에 자꾸 막 골프하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축구 경기장이기 때문에 골프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골프 얘기, 탁구 얘기는 다른 데 가서 하셔야 되거든요. 여기는 그 축구 경기장이에요. 양 선수. 그렇죠. 저거는 이제 분열기 가면은 보통 막을 수 있는데 저도 이제 홈모노 스타일을 알기 때문에 이 선수랑 할 때는 무조건 그냥 선 분열기 찍어놓으면 알아서 그냥 거기 구체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 선수는 또 그런 플레이로 대처를 하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은 게 분열기가 만약에 상대방이 오는 반대쪽에 가 있으면 못 막아요. 게임이 진짜 주사위 던지기로 흘러가기 때문에 상당히 짜증납니다. 이 선수랑 하면. 선돌광도 못 막아. 그러니까 선돌광이 무조건 막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왜냐면 일꾼에 달라붙기 때문에 자극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선돌광 하면은 테란이 좋을 수 있어요. 그냥 광전 사라집니다. 저 일꾼이 스플래시 다 맞아줘요. 일꾼이 먼저 붙기 때문에. 자, 12서치 와서 바로 괴롭힙니다. 그냥 저거 뽑으려면은 그냥 광전 그 뭐야 분열기 한 두 기만 준비해두면 그냥 그 뭐야 거신 트리플 한 다음에 거신 안 뽑고 분열기 두 기 먼저 뽑아놓으면은 분열기 두 기가 딱 나오거든요. 아, 제가 저렇게 막는데 분열기 두 기 나오면은 그걸로 오는데 그냥 구체 돌리면 알아서 테란이 나갑니다. 바로 퍼즈 눌러주시면 돼요. 퍼즈 딱 누르고 분열기 딱 쏘시면은 테란이 부모님 안부 바로 물어봅니다. 그거 아니면 막기가 진짜 어려워 보여요. 더빌드는. 자, 일단은 굉장히 꼼꼼하게 정찰하고 있는 홍문호 선수. 마지막 세트이기 때문에 서로 이제 입은 많이 털었지만 굉장히 주의를 요한 그런 세트거든요. 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그냥 아 또다시 치즈 공모전. 자, 치즈 그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탈리아 치즈 같거든요. 일단은 선해병으로 상대방의 빌드 조금 맞춤을 준비해주고 있는. 자, 여기서의 판단이 중요해요. 자, 여기서 영준동 선수가 어떤 스타트를 해주느냐. 자, 차상감 누른 거 봐서는 황혼의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근데 요 선수들은 재밌어요. 그냥 보는 게 재밌습니다. 뭘 할지 모르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변경 짓고 분수공장 옆에다 지었습니다. 분명히 이제 영준동 선수도 저한테 말을 하기로는 자기는 요즘에 연습을 안 하고 게임을 안 하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자신이 없다라고 말했었거든요. 하지만 또 이런 대회 돈이 걸려 있으면 또 열심히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자, 이거 컨트롤. 자, 1군부터 먼저 점사. 그쵸, 잘했습니다. 하지만 해병이 지는 그림으로 올라갈 것 같거든요. 오우,
저 프로브가 한 대 때렸으면 달라졌을 텐데 홈런 선수가 프로브 점사를 잘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궁극기 나왔습니다. 오케이 전판 치즈 잘 봤다. 또 한다. 근데 똑같은 빌드예요. 똑같은 빌드. 똑같은 빌드. 입구를 완전히 막았습니다. 자, 이 뜻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이 미네랄만으로 이용해서 게임을 끝낼 수 있도록 하겠다. 딱 그런 뜻이거든요. 아니. 자, 일꾼 한 기 나가 있는 것도 없어요. 자, 나는 여기만 이용해서 그냥 오늘 경기를 끝낼 예정이니까 자, 시청자분들도 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아, 이미 예고를 한 거예요. 자, 저는 고객님 여기 못 들어가게 할 거니까 고객님 각오하세요. 돌광 준비하세요. 하고 말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게 뭐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그냥 이 선수는 그거 하겠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여기다가도 보호꽃 지은 다음에 릴레이 여기다 찍은 다음에 그냥 여기는 이렇게 오게 이렇게 막은 다음에 마당만 신경 쓰자 뭐 이런 마인드로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자, 그의 인사법. 자, 들어간다고 공표를 해줬습니다. 저는 더 이상 먹지 않아요. 노 멀티. 자, 이제 서서히 사도로 인사를 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자, 여기가 들어가기 좋은지 여기가 좋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차라리 여기 보호구를 지어서 아예 이렇게 삥 돌아오게 만든 게 차라리 좋을 것 같아요. 자, 마당에 벌써 또 빈틈을 찾아서 그의 사도가 이동합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대놓고 기다리거든요. 돌광을 찍으면 이 3일이 좋은 게 이 돌광이 사라져요. 일꾼하고 같이 붙으면 자극제가 빠르거든요. 전파는 자극제가 취소됐기 때문에 홈런 선수에게 희견이 다가왔지만 이번에 자극제가 되면은 일꾼하고 같이 붙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하지만 여기 빈틈. 자, 여기서 소환되는지 알고는 있어야 돼요. 홈런 선수가 여기에 온다 정도는 알아야 돼요. 근데 시미티 일단 잘 해놨어요. 근데 탱크가 역으로 벙커를 때려서 자, 그의 추가 분간기 다가옵니다. 자, 시미티 일단 잘 해놨습니다. 보호꽃 잘 지었고 자, 이거 공간이 마당밖에 안 보이거든요. 근데 분간기가 또 어디로 오나요? 본진으로 오나요? 결국은 근데 이제 자극자가 됐기 때문에 자극제로 이 분광기를 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어, 분광기 컨트롤, 분광기 컨트롤, 분광기 점사할 수 있어요. 자, 영혼의 싸움, 영혼의 싸움. 탱크가 아군을 때릴 수 있습니다. 자, 근데 탱크가 의외로 일군을 다 잡았어요. 자, 그래도 분광기 살려간다면 자, 일군은 지금 많이 잡았는데 병력이 다 잡혔어요. 영준동 선수도 D가 많이 없습니다. 홈모노는 지금 뭐 스캔 에너지 필요가 없기 때문에 무한 지기로 뿌릴 수 있거든요. 지금 자극자가 됐어요. 자극자가 되고 공일업이 됩니다. 방패도 절반. 자, 이거 영준동 선수 뒤가 아예 없거든요. 이제는 아무리 뭐 뽕의 달인이 왔다고 해도 이거는 뭐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어, 아 분광기 아 지지 나오겠네요. 아, 물론 붕어기가 하나 더 있긴 하지만 이 양쪽으로 흔들 수 있다는 그런 마지막 희망이 있었는데 그 희망마저 사라졌습니다. 영리하게 광전성 하나로 스플래시 데미지 노리지만 이제는 방패도 됐고 기본 병력 양이 달라요. 그쵸? 이렇게 일꾼이 홀드 박아버리면 광전사가 돌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내가 잡아도 라는 말이 입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힘들어 보여요. 이제는 아무리 일꾼을 잡아도 추가적인 후속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선언을 했거든요. 저는 더 이상 나가지 않습니다. 선언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게임이 어려워집니다. 자, 어떻게든 마당으로 가서 마당을 장악하고 한번 뭐 기회를 누려보겠다는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쉽지만은 않아요. 이제는 우주공항이 완성돼서 의료선 한 개씩 찍히면 이 해병도 다시 새삥이 되거든요.
암흑기사. 자, 어쩔 수 없다. 오케이, 암흑기사 판단. 그리고 안 먹겠다 선언한 거 취소했습니다. 트리플 일단 지웠어요. 그쵸. 이거는 뭐 이완봉이 짬뽕 볶아도 못 끓어요 이거는. 자, 이거는 진짜 뭐 주성욱 선수가 갑자기 다시 돌아와서 주성욱 선수랑 뭐 김대엽 선수 뭐 원희석 선수 다 같이 와도 힘든 경기예요 이거는. 이거는 진짜 그 뭐야 딸랑 그 새우만 던져준 다음에 깐풍기 만들어 놓으라고 하는 수준이거든요. 아 뭐 다른 재료가 없어요. 자, 깐풍기로 만들어주세요. 아, 양념은요? 없어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변수 자체가 없어요. 자, 1군까지 나가요. 아, 이거는 진짜 아예 변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거 막기 위해서는 분열기 한 5마리 정도 있어야 되고 스톰이 한 4방 정도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스톰 같은 거 어디 후원 받을 수 없거든요. 아, 이제는 영준동원 선수의 이 끝이 보입니다. 암흑기사 진짜 마지막 희망인데 스캔 에너지 아 하나 있어요. 아 이제는 하나 더 있을 거거든요. 아 포탑까지 짓고요. 아 암흑기사도 잡힙니다. 지지가 나오겠는데요. 아 다 잡혔어요. 자, 뽕과 뽕의 대결에서는 결국은 홈모노 선수가 웃는 그림으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토스하지 마세요. 자, 오늘의 뭐 유언 같은 느낌으로 하나 남기고 영준동 선수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